맨날 맞고 다녔어. 맨날 얻어 터졌어. 아버지한테 맞고 형한테도 맞고 심지어는 여자애도 날 때렸어. 비 오는 날도 먼지나게 맞았어. 나만큼 맞아본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. 그래서 결국 태권도도 배웠는데 싸만 하면 왜 내가 먼저 코피가 나는 걸까? 아 코피가 싫어. 날 때리는 놈이 싫어. 폭력 없는 세상에서 난 살고 싶어. 제발 부탁이니 날 때리지 말아줘. 난 맞기 싫어 때린데 또 때리지 마. 시작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골목에 깡패가 내 돈을 모두 빙 뜯어가 버렸어. 싸움만 잘하면 깡패 때려주고 싶었어. 하지만 무서워 그냥 내 돈 다 줘버렸지. 우리 집은 벌써 12번째 이사했지. 왜냐고 나한테 맞으네. 병원비 이빨값 때문에 허허이 전세집 월세집 이제 방 한 칸. 우리 가족 나 때문에 고생 많지. 내가 정말 잘못한 건 절실히 알아. 하지만 난 누구든 때리고 싶어. 누구든 덤벼도 난 겁나지 않아. 날 절대로 열받게 하지마. 난 깡패도 아니고 건달도 아니야. 싸움은 내 인생의 유일한 취미인 걸 절대 말리지 마. 난 싸울 거야. 살고 싶어.